여러분, 무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불은 잘 활용하면 추운 날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던가 칼을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나오는 대장장이는 거지 아이에게 칼과 도끼에 대해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었답니다. 또한 낱말하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두고 거지 아이는 자신이 배운 이 진리를 빗대어 말하지요. 은혜를 입은 거지 아이가 대장장이에게 은혜를 갚은 이야기 속에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대장장이의 칼과 도끼.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대장장이가 부모 잃고 구걸 다니던 거지 아이를 데려와 먹여주고 입혀주었지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어요. 아니, 자네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거렁뱅이 아이를 뭐하러 데려왔나? 나중에 커서 키워준 공도 모를 테니 괜히 헛수고하지 말게나. 대장장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추위에 저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혹시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수고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헛수고라 하겠나. 대장장이는 거지 아이를 쇠돌이라 이름 지어주고 틈틈이 대장간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덧 쇠돌이가 자라자 대장장이는 대장일 도구 한 발과 푼푼이 모은 돈을 내밀며 말했어요. 쇠돌아,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스무 해가 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일도 능숙해졌으니 내가 살림을 내주마. 다른 동네에 가서 네 대장간을 짓고 잘 살아보거라. 아닙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주인 어른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칼과 도끼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만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 예,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와 말했어요. 아니, 자네는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잘 키워주었으면 되지. 그 뭐하러 살림까지 내준단 말인가? 나중에는 그 은혜도 모를 테니 괜히 헌일하지 말게나. 대장장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쇠돌이는 빈손으로 내보냈다가 혹시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재물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헛일이라 하겠나. 그래서 쇠돌이는 이웃 마을에 대장간을 차리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장이가 성냥 놀이를 하고 와보니 웬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대장간에 죽어 있었어요. 아니, 원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놀란 대장장이는 얼른 관가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관가에서는 대장장이를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답니다.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만 하였어요. 대장장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대장장이가 칼과 도끼 같은 그런 연장들을 좀 잘 다루나?
밤낮 치고 옷 때리고 달구는 일을 하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구먼. 그래서 대장장이는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 소문을 들은 쇠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곳저곳 다니며 하소연하였어요. 그분은 거지 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데리고 와서는 먹이고 입혀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주막집에서 이 말을 들은 한 노인이 쇠돌이를 불렀어요.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된 것 같네. 내가 몇 자 적어줄 터이니 어디 한번 관가에 바쳐보게나. 옛날에 항적이 의황제를 강가에서 죽이니 죄는 항적이 저지른 것이지 강이 저지른 게 아니다. 이제 도적이 사람을 대장간 안에서 죽이니 죄는 도적이 저지른 것이지 대장장이가 저지른 게 아니다. 이것은 중국 진나라 사람인 항적이 장군 항우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나중에 강에서 의황제를 죽인 고사를 인용한 글이었지요. 이 글을 받아본 사또는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깨달았어요. 누구든 자기 대장간에 사람을 죽여 놓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사또는 다시 조사를 하여 진짜 범인을 잡게 되었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대장장이는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쇠돌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인인 대장장이가 한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칼과 도끼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만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 하셨지요. 여러분의 입도 칼과 도끼와 같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대장장이가 거지 아이를 살림으로써 자신의 도리를 했고 거지 아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대장장이를 구함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한 것이라고 칭찬했답니다. 도둑과 영리한 소년. 먼 옛날에 어린 산의 아이를 훔치는 일이 흔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아이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노예로 삼아 집에서 부렸지요. 어느 날 한 도둑이 어린 아이를 잡아 끌고 갔어요. 자, 아저씨를 따라 놀러 가자꾸나. 어디로 가는데요?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거야. 도둑은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만 길을 갔답니다. 아이는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궁리해 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소년은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렸어요. 소년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소리소리 지르며 울어댔지요. 아저씨, 다리까지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길이 가시덤불투성이인데 신발도 없잖아요. 어떻게 맨발로 걸을 수 있겠어요? 도둑은 당황하여 길바닥에 들어놓은 아이를 달래었답니다. 말을 안 듣자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로도 봤지만 아이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결국 체념해버린 도둑은 아이를 무등 태우고 길을 걸어갔지요. 가다가 힘들면 아이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나무를 다 묶은 것보다도 더 커서 그보다 더 큰 나무는 있을 수가 없었지. 소녀는 도둑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답니다. 도둑은 이어서 또 엄청나게 큰 도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도끼날은 한쪽은 해 뜨는 동쪽에 놓여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해 지는 서쪽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물소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그 물소는 어찌나 덩치가 컸던지 한 발자국 걸음을 뗄 때마다 땅이 온통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엄청나게 긴 등나무 줄기 이야기였지요. 그 등나무 줄기는 이 지구를 하나로 이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답니다.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도둑은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지붕에서 달걀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달걀이 부활을 해서 어미닭이 된 다음에야 집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도둑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물었지요.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 하려무나. 도둑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저씨, 엄청나게 큰 북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북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하늘 나라에서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자 도둑은 아이의 말을 막았어요. 거짓말하지 말거라. 그런 북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설사 그런 북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북을 만들 나무는 어디에서 구해오지? 또 그런 큰 나무를 어떻게 자른단 말이냐?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거야 간단하지요. 아저씨가 아까 말한 그 큰 나무로 북을 만들면 될 거고 북 만드는 나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닿는다는 그 도끼로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도둑이 다시 따져 물었어요. 그래? 그럼 그 북 만들 가죽은 어떻게 구하고 뭘로 그걸 붙들어 매둔단 말이냐 이놈아. 아이는 맑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말한 물소의 가죽으로 북의 가죽을 만들고 또 그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길다는 등나무 줄기로 북을 매두면 되지 않을까요? 도둑은 다시 소년에게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거라. 그렇다면 그 큰 북을 도대체 어디다 매달아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소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곧 대답했지요. 그것도 걱정 없네요. 지붕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미 달기 되어서야 땅에 떨어진다는 그 집에다가 매달면 되니까요.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도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되돌아와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도둑은 할 말을 잊고 말았지요. 한참 멍하게 앉아있던 도둑은 아이에게 가족관계를 물었답니다. 형제가 몇이냐? 네, 제 형님한테는 동생이 둘이 있고 제 동생에게는 형님이 둘 있지요.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의 말에 도둑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아이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는 건지 골똘하게 생각해야만 했지요. 실은 그 아이는 세 명의 형제 중 둘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고 동생은 형 둘을 가졌던 것이랍니다. 도둑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계속 데리고 다녀봤자 자기가 골탕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녀석을 데리고 다녔다가는 골탕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다간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군. 지나치게 영리하단 말이야. 도둑은 그 영리한 아이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 그 아이가 살던 동네에 소년을 데려다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많이 하세요. 아이는 자기 집으로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벼슬을 한 소나무.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왕 위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약을 내려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날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가 나타났어요. 현덕 왕후는 다짜고짜 세조에게 이렇게 퍼부었답니다. 너는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니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현덕 왕후는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졌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세조의 몸에 종기가 자라기 시작했지요. 가진 약을 다 써보았지만 종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처에게 빌고자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를 찾아갔답니다. 법주사 가는 길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길 위로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그 가지 때문에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가마꾼들이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임금님이 타고 계신 가마가 나뭇가지에 걸리겠어? 그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소나무가 축 늘어뜨리고 있던 가지를 슬며시 들어올렸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세조를 태운 가마는 무사히 그곳을 지나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참 기특한 소나무도 다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지금도 속리산에 가면 정이품송을 볼 수 있답니다. 선비의 별난 제사. 평안도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아버님 제사가 내일 모레인데 이걸 어쩐담? 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나 지금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라 밥 한 그릇 떠올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였지요. 여보, 내일 모레면 아버님 제사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내도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기만 했지요. 선비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답니다. 여보, 말씀 좀 하시구려. 날씨는 춥고 땔감도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 터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요? 밖에 나가서 제사 지낼 걸 좀 구해오시구려. 아내의 얼굴에 먹구름이 꽉 끼었답니다. 선비는 아내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윽고 제삿날이 닥쳤지요. 이렇게 잠자코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자꾸 선비를 다그쳤어요. 알았어. 선비는 그제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여보, 정말 구해오시는 거지요? 아내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아니, 전 양반이?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뒤뜰로 가는 선비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아내는 얼른 남편의 뒤를 따랐지요. 아니? 아내는 그만 놀라고 말았어요. 선비가 사당으로 들어가 신주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주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나무 조각이지요. 손바닥 크기만하게 만든 참나무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긴 것이에요. 여보, 신주를 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내는 더욱 궁금했어요.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소.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신주를 모시고 가는 거요. 남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말했답니다. 아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두고 보, 제사는 꼭 지낼 거요. 선비는 뚜벅뚜벅 걸어서 동구 밖으로 나갔답니다. 전 양반이 아무래도 이상하네. 아내는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선비의 뒤를 몰래 따라갔지요. 선비는 신주를 솜에 속에 넣고 장터로 갔답니다. 마침 장날이라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게마다 생선이랑 과일들이 많았지요. 선비는 생선 가게로 갔어요. 전 양반이 어물 가게로 왜 가실까? 돈이 없을 텐데. 멀찌감치 서서 선비를 엿보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떻게 하나 엿보기만 했어요. 선비는 여전히 어물 가게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답니다. 빈털털인데 어물을 살 수는 없겠지.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이나 서성이던 선비가 솜의 속에서 신주를 꺼내었어요. 그리고 신주를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아버님,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아버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명태도 있고 조기도 있습니다. 문어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선비는 신주를 들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신주를 향하여 서서 절을 하였답니다. 선비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그만 싱긋 웃고 말았지요.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라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선비는 이번에는 과일 가게로 갔어요. 물끄러미 과일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선비는 또 신주를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여기에 있는 과일들은 늘 즐겨 잡수시던 것들입니다. 사과도 있고 달고 시원한 배도 있습니다. 밤, 대추, 곶감도 있습니다. 골고루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선비는 신주를 보고 말하며 또 서서 절을 했지요. 지나치던 사람들은
거지가 구걸하는 줄 알고 힐끗 선비를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선비는 이렇게 장터를 돌아다니며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아버님, 쌀밥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그것은 집에서 잡수십시오. 선비는 장터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제사 때 쓰려고 쌀은 조금 남겨둔 것이 있었답니다. 아마 밥 한 그릇은 될 거예요. 나물이야 산에서 뜯어온 마른 고사리랑 그 밖의 마른 나물이 있으니까 걱정될 게 없었지요.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어서 밥을 짓고 나물을 삶아 제사상을 차리구려. 선비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재촉했어요. 선비는 아내가 자기의 뒤를 몰래 따라와 엿본 걸 몰랐답니다. 아내는 모르는 채 하고 밥을 지었어요. 나물을 삶아서 제사상을 차렸지요. 아버님, 과일과 고기는 낮에 시장에서 잡수셨지요. 그러니 섭섭하시더라도 그냥 잡수십시오. 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지요. 얘야, 제사 음식을 참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배불리 먹었구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님, 못난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는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아니다. 이 애비가 왜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니 모두 이 애비의 잘못이다. 이제 봄이 오면 냇가에 있는 자갈밭과 뒷산 비탈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은 양식 걱정은 아니해도 될 것이다. 선비는 눈을 떴어요. 아내도 잠을 깼지요. 여보,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소. 아버님이 나타나셨소. 선비도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서로 꾼 꿈의 내용이 같았던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는 거요. 꿈속의 아버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선비의 말에 아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봄이 왔지요. 선비 내외는 꿈속의 아버지 말씀대로 냇가의 자갈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뒷산의 비탈밭을 새로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어요.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랐지요. 가을이 되었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여보, 이젠 양식 걱정은 아니해도 되겠어요. 아내는 광에 가득 쌓인 곡식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게 다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이 아니겠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여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야겠소. 선비도 흐뭇한 표정이었지요. 이듬해에도 더욱 많은 밭을 일구어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해가 갈수록 곡식이 광에 가득 쌓여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선비는 더욱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선비 내외가 돌아가신 부모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위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본받으려 노력했어요. 너도 앞다투어 부모님과 조상들을 정성껏 섬겼지요.
그래서 선비가 사는 마을은 효자 마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답니다. 콩밥을 먹으면 장사가 되는가? 어느 바닷가에 어부의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남편과 아내와 13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바우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새 아내를 맞아왔는데 그 아내에게도 바우와 동갑이 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었어요. 바우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여러 날 후에야 돌아오곤 하였지요. 어떤 때에는 달포나 걸릴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바우는 늘 서글픈 생활을 하였어요. 새어머니는 제 아들 칠성이는 사랑하면서도 바우는 언제나 머슴처럼 됐지요. 칠성이에게는 언제나 쌀밥을 가려 떠주면서 바우에게는 조밥에 콩을 잔뜩 섞어 주곤 하였어요. 그리고 바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했어요. 그러나 바우는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지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해주기 때문에 바우의 아버지는 새 아내를 착실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바우는 긴긴 여름날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아침 저녁 콩밥만 먹고 일을 하려니 허기가 지고 피곤해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든 사실을 툭 털어놓을 생각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에 아버지가 타는 배가 돌아오게 되었지요. 바우는 선창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반갑게 만나 돌아오는 길에 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그 아버지는 한동안 생각한 끝에 이렇게 물었지요. 바우야, 네가 씨름을 하면 칠성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씨름을 한번 해보거라. 이날 저녁 밥을 먹고 난 후에 네 식구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달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우의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씨름이나 한번 해보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듣자 바우는 냉큼 일어섰는데 칠성이는 자신이 없었던지 좀처럼 일어서지를 않았어요. 칠성이 어머니는 자기의 친아들이 눌리는 것이 싫어서 자꾸만 해보라고 추겼지요. 바우와 칠성이는 멍석 위에서 씨름을 시작했답니다. 워낙 힘이 세고 기운이 있는 바우는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어요. 아이고 칠성아, 한 번 더 해보거라. 그렇게 맥없이 지느냐? 하고 칠성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들은 다시 해보았으나 역시 바우를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바우 아버지는 담뱃불을 붙이면서 혼잣말처럼 바우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센지 콩밥이라도 먹은 놈 같구나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지는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다오. 그러기에 뒷집의 황소도 콩을 먹여서 얼마나 힘이 셉디까? 하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바우의 아버지는 또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는 바우에게는 쌀밥을 떠주고 칠성이에게는 콩밥을 주었어요. 칠성이는 콩밥을 먹지 않겠다고 밥투정을 하였으나 어머니는 굳이 콩밥을 먹게 했지요. 보름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바우는 매우 기쁜 얼굴로 아버지를 맞으러 나가서 요즘 새어머니가 하는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되었구나. 오늘 씨름에서는 네가 일부러 져 죽어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날 저녁에도 식구들은 멍석을 깔고 마당에 앉았는데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씨름을 시켰지요. 이날에는 칠성이도 군말을 하지 않고 씨름에 달라붙었답니다. 이미 아버지와 약속을 한 터라 바우는 일부러 넘어졌어요. 칠성이의 기쁨도 어지간했지만은 칠성이 어머니의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기에 보름 동안 그렇게 먹였더니 정말 힘이 세졌구려. 하며 아내는 한박 웃음을 웃었어요. 이때 바우 아버지는 정색을 하며 말했지요. 여보, 그건 내가 꾸며낸 말이었소. 내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여워야 할 게 아니오. 씨름판을 두 번이나 버려놓은 것도 당신이 칠성이만 고아하고 바우는 고아하지 않은 것 같기에 내가 꾸며낸 놀이었소. 두 애가 다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오. 우리 서로 차별 없이 기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후부터 칠성이 어머니는 바우도 친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책 읽는 마부 아직기. 백제 아신왕은 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아신왕은 외국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백제에서 제일 좋은 말 암수 두 마리를 선물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아직기라는 말을 아주 잘 돌보는 마부도 함께 보내었지요. 그는 말들이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때맞추어 사료도 먹이고 빗질도 하고 명마가 되는 훈련도 시켰어요. 아직기는 낮에는 일을 하느라 외로운 줄도 몰랐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아직기는 유교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외국왕 오오진 천왕이 지나가다가 아직기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부가 글을 읽을 줄 알다니. 다음 날 오오진 천왕은 아직기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짐이 어제 지나가다가 그대가 책 읽는 소리를 들었노라. 마부가 글을 읽을진데 백제의 학문이 뛰어난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왕인이라는 박사가 훌륭하십니다. 오진 천왕은 아직기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고 백제의 사신을 보내 왕인을 초청했어요.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태자와 일본 학자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지요. 덕분에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활짝 피어날 수 있었답니다. 한 가족을 살린 개. 옛날 옛날 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가마를 타고 온 탓에 신부는 속이 메스껍고 거북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신부는 가마꾼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잠깐 쉬었다 가시죠.
가마꾼들은 가마를 나무 그늘 아래에 내려놓았어요. 신부는 흔들거리던 가마 안에만 있다가 바깥 바람을 쐬자 기분이 상쾌해졌지요. 한동안 가마 주위를 걷던 신부의 눈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개가 보였어요. 신부가 그 개에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헐떡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가여워라. 아무래도 개를 가마에 태워 시댁으로 가야겠어. 하고 신부는 개를 가마에 싣고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개는 낯선 곳으로 시집 온 신부에게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어요. 신부는 끼니 때마다 음식을 챙겨주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에는 개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지요. 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개는 신부 주위를 빙빙 돌았답니다. 얼마 후 개가 새끼를 낳자 신부는 자기가 애를 낳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신부가 솥뚜껑을 열고 밥을 푸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며 솥뚜껑 위를 이리 타넘고 저리 타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신부가 주걱을 휘두르며 개를 쫓으려 했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개는 신부가 솥뚜껑을 열기만 하면 풀쩍풀쩍 솥 위를 넘어다녔지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 이놈의 개를 죽여야겠구나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이 집에 한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그네에게는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묘한 신통력이 있었지요.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온 나그네의 귀에 개가 하는 말이 들렸답니다.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왜요, 엄마? 강아지들이 어미개를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어요. 이대 큰 마님께서 내일이면 나를 죽인다는구나. 어미개의 말에 강아지들은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을 하셨나요? 어미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부엌 대들보 위에는 천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단다. 이 지네가 솥뚜껑을 열 때마다 독을 밥 위로 떨어뜨려 이 집 식구들을 죽이려고 한단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리저리 솥 위를 타넘으며 독을 막아낸 거란다. 엄마 등이 이렇게 헌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런데도 이 집 식구들은 내가 은혜도 모르는 개인 줄 아는구나. 나그네는 얼른 주인에게 개가 한 말을 들려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부엌 대들보를 뜯어내자 천년 묵은 지네가 있었답니다. 주인은 지네를 잡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였어요. 이렇게 충직한 개를 죽이려고 했으니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구나 하며 식구들은 개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 뒤부터 식구들은 개가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한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답니다.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나라의 것. 최윤덕은 조선 초기의 문신입니다. 강원도 통천 사람으로 고려 말의 장군인 최운해의 아들이지요.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인 최윤덕은
변방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와 떨어져 남의 손에 자랐지요. 어려서부터 유난히 힘이 세었던 그는 활을 잘 쏘아 사냥을 가면 어른들보다도 짐승을 더 많이 잡았어요. 어느 날 어린 윤덕이 소에게 꼴을 먹이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풀을 뜯고 있는 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윤덕은 재빨리 가지고 있던 활을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당겼지요.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윤덕을 맡아 키워주던 사람은 이 일을 매우 신통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윤덕을 아버지가 있는 하포로 데리고 가서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호호, 우리 윤덕이의 재주가 그렇게 신통하단 말이냐? 즉시 아들의 무예를 시험해본 최운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무술을 가르쳤지요. 최윤덕은 21살 때 벼슬길에 나갔답니다. 영해지방에 왜구가 출몰하자 최윤덕은 아버지를 따라 출전하였는데 쏜 화살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적의 가슴을 꿰뚫곤 하였어요. 이런 윤덕의 공로가 알려지자 태종은 직접 궁궐로 그를 불렀지요. 그리고 그에게서 적을 무찌른 상황을 자세히 들었답니다. 정말 용맹스럽기 짝이 없도다. 그대를 훈련관에 임명하겠노라. 황공하옵니다. 훈련관이 된 최윤덕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허물어진 성터가 없는지 샅샅이 찾아내어 보수하도록 해라. 안팎을 철저히 수리해야 한다. 군량 및 창고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는지도 검사하도록 하거라. 그 다음에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시작했어요. 방비를 게을리 하지 말라. 적은 예고 없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 완벽한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언제 적의 침입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을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은 훈련과 연습을 최윤덕은 부하들에게 시켰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아서 군사들의 손에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지요. 차츰 최윤덕이 훈련시킨 군사들은 정신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쳐들어올 테면 와라.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강해지고 자기의 임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국방의 불안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윤덕의 벼슬은 계속 높아졌어요. 대마도 정벌때는 삼군 도절제사로 출전하여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큰 공을 세웠답니다. 최윤덕은 싸움터로 나가면 매섭기 짝이 없는 엄한 장수였으나 고을로 나가면 너무나 너그럽고 인자한 원님이었지요. 또한 검소하고 청렴해서 백성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었답니다. 최윤덕이 평안도 도절제사와 안주 목사를 겸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는 을의 나랏 일을 끝내면 편한 농부 차림으로 관사 뒤에 있는 채소밭에 나가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었어요. 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최윤덕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낡은 잠방이를 입은 노인이 원님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면 최윤덕은 공손히 대답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저쪽 관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샛길로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찾아온 사람을 만나곤 했어요. 태안 군수로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최윤덕의 화살통이 너무나 오래되어 볼품없이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장장이가 딱하게 여겨서 관청의 쇠를 가져다가 멋들어지게 고쳐놓았지요. 이것을 본 최윤덕은 당장 그 대장장이를 불렀어요.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장식을 당장 떼어내도록 해라. 대장장이는 무슨 일이냐는 듯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쇠 조각은 아주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러시는지요? 옳지 않다. 썩 떼어내거라. 최윤덕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장식을 떼어내게 했어요. 이건 도둑질이다. 작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관청의 모든 물건은 나라의 것이다. 나라의 것을 어찌 원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쓴단 말이냐.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잘 알겠습니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원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욕심 없는 청렴한 그 마음이 모두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대장장이도 알았기 때문이지요. 개 보름 쇠듯.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은 풍년을 기리고 1년 동안 병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달님에게 기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아주 큰 명절이지요. 그리고 이날에는 여러 가지 나물에 여러 가지 잡곡으로 지은 오곡밥을 먹었어요.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버지, 딸이 살았답니다. 보름날 저녁, 딸은 밖에서 놀다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개 밥 줘야지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오늘은 개에게 음식을 안 주는 날이란다. 어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오늘은 음식이 아주 많은 날이잖아요.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거기에는 다 뜻이 있단다. 참, 너도 저 동구박 다리에 가서 지신 밟기 해야지. 이제 9살이니 9번 돌아라. 엄마, 그런데 왜 걔한테 밥을 안 줘요? 딸은 아무래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건 걔가 달을 잡아먹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달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쫄쫄 굶겨요? 딸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얼굴이에요. 저기 저 달을 보거라. 얼마나 둥글고 예쁘니? 저 크고 둥근 달이 계속 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달이 저렇게 커야 풍년이 들고 모두가 건강하단다. 그런데 개가 달을 잡아먹어서 기울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오늘만은 개한테 먹을 것을 안 주는 거란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 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개를 줄로 꽉 묶어놓고 하루 종일 굶겨요? 그리고 개에게 대보름날 음식을 주면 그해 여름에 개에게 파리가 들끓게 되고 그 바람에 개가 야위게 된단다. 그러니까 하루 굶어 긴 여름을 잘 지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신 밝게 하기 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달을 들이마셔라. 네? 달을 들이마셔요? 달은 하늘 꼭대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마셔요?
달은 여자란다. 해는 남자고. 달에게는 여자에게 좋은 기운이 아주 많단다. 그 기운을 마시면 여자는 예뻐지고 고와지는 거지. 어머니가 말했어요. 엄마도 달을 마셔봤어요? 딸이 신기한 듯 물었지요. 그럼 달을 쳐다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거라. 그런 뒤 천천히 숨을 내쉬고 또 달을 보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이렇게 달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단다. 정말이요? 딸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옆집 은실이와 함께 가거라.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멍멍아, 안 됐다.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굶고. 대신 내일 아침에 밥 많이 줄게. 딸은 개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은실이네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결혼식이나 환갑 같은 잔칫날, 어쩌다 보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었을 때 개 보름 새 듯이라고 말했답니다. 잘 먹고 지내야 할 날에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위로 삼아 한 말이었지요. 홍매화 이야기. 먼 옛날 매화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이른 봄날 임금님은 한 궁녀와 함께 뜰을 거닐고 있었어요. 봄을 시샘하는지 아직 날씨가 쌀쌀하구나. 그래도 저렇게 매화꽃이 핀 걸 보면 그 무엇도 계절을 거스를 수는 없는 모양이구나. 임금님은 화사하게 피어난 흰 매화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에 살며시 내려앉았지요. 어허, 매화꽃이 눈을 즐겁게 하더니 이제는 꾀꼬리의 맑은 울음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는구나. 세상에 어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겠느냐.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조용히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궁녀는 그런 임금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요. 잠시 후 궁녀는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임금님, 소녀의 이름도 매화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꾀꼬리가 날아온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매화의 뜬금없는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 말뜻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지요. 왜냐하면 매화는 임금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모셨지만 아직까지 임금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구나. 걱정 말거라. 내가 너의 꾀꼬리가 되어주마. 임금님은 껄껄껄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 임금님은 진심으로 매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날마다 매화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님은 매화를 자주 찾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하가 급히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나라 안에 임금님을 몰아내려는 나쁜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어라, 이런 괘씸한 것들. 신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임금님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게다가 임금님께서 아끼시던 매화라는 궁녀도 나쁜 무리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매화가? 임금님은 매화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매화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지요. 지금 당장 역적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라. 신하들이 역적들과 함께 매화를 잡아 감옥에 가두자 임금님은 곧장 매화를 찾아갔어요. 어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네가. 임금님은 매화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닙니다. 소녀가 어찌 임금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매화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매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매화는 역적들과 함께 사형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사실 매화는 임금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매화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궁녀들이 시샘하여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매화가 죽자 궁궐 안의 매화나무들이 시들해졌어요. 그것을 본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들였지요. 궁궐 안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나무를 모조리 베어 없애도록 하라. 또 앞으로는 매화나무를 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니 그리 알고 내 명을 어기지 말거라. 임금님의 명에 따라 군사들이 나라 안에 있는 매화나무를 한 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냈어요.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매화나무를 볼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매화나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평양의 한 부잣집에서 매화나무 한 그루를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인 박영감에게는 여옥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여옥이가 흰 꽃이 고운 매화나무를 아끼고 좋아해서 차마 뵐 수가 없었지요. 여옥이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매화나무를 뒤뜰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남몰래 키웠답니다. 그러나 박영감은 매화나무를 들킬까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어느 해 겨울 박영감의 집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라? 아직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집이 있단 말이더냐? 당장 그 집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벌을 내리거라.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박영감의 집으로 쳐들어가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찾아내었어요. 임금님의 명을 어겼으니 죄인은 이 매화나무를 베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영감은 벌을 받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여우기가 사랑하는 매화나무를 자기 손으로 벨 수는 없었어요. 그때 여우기의 방에서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박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더욱이 매화나무를 베고 여우기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 나무는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붉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셨을 뿐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를 베라고는 명령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박영감의 말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뭐라?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라고? 처음 듣는 소리로군. 너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미 뱉어버린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박영감은 계속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럼 이 나무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감의 말에 신하들이 머뭇거렸어요. 그때는 겨울이라 앙상한 나뭇가지만으로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인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봄까지 기다려보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너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너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영감의 당당한 말에 신하들은 봄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궁궐로 돌아갔답니다. 뒤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있던 요옥이는 신하들이 밖으로 나가자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아버님, 어쩌시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매화나무를 살리려다 아버님께서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셨으니. 여우기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박영감은 자신보다 매화나무를 잃고 슬픔에 빠질 여우기가 더 걱정스러웠어요. 봄이 되어 매화나무에 흰 꽃이 피면 아버님은 군사들에게 끌려가시고 말 거야. 이날부터 여우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날마다 한숨을 내쉬며 매화나무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매화나무야, 매화나무야, 아버지를 위해 붉은 꽃을 피워주렴. 제발 흰 꽃이 아닌 붉은 꽃을 피워주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매화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하나 둘씩 맺히기 시작했어요.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늘어날수록 여우기의 가슴에는 근심이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이 박영감 집에 다시 왔어요. 매화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흰 꽃이 아닌 붉은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매화나무에서 흰 꽃이 아니라 붉은 꽃이 피어났어. 신하들은 홍매화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비볐지요. 왜냐하면 붉은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은 매화나무가 분명하지만 붉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때 여우기의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박영감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여우기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걱정하던 여우기는 밤마다 손가락을 물어뜯어 매화나무 가지에 피를 떨어뜨리며 붉은 꽃을 피우라고 빌었어요. 그러는 동안 몸이 아위고 병이 들더니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여우가, 내 딸아, 매화나무가 보이느냐? 붉은 꽃이 피었단다. 붉은 꽃이 핀 매화나무가 보이느냐? 박영감은 죽은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임금님이 매화나무를 모두 배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우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울다 지친 박영감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소연을 하자 할 말을 잃은 신하들이 슬그머니 돌아갔어요. 이후 붉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가 널리 퍼져 전국 곳곳에서 홍매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지은 공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며 금슬 좋게 지내었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인심도 좋은데 이 부부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에게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처님께 빌어도 보고 좋다는 약도 먹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부부는 더도 안 바라고 딱 하나만이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바다에 나갔던 남편이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찌 보면 농어 같은데 등은 복숭아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게 농어와는 달랐답니다. 지느러미조차 가운데는 황색이고 가장자리는 붉은색인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지요.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끓여 아내와 한 그릇씩 맛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다음 날부터 아내의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 구역질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불렀지요.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거였어요. 부부는 용왕님이 점지해준 아기라며 고마워했답니다. 그리고 열 달 뒤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혼인한 지 30년이 돼서야 얻은 아들을 귀동이라 이름 짓고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7년이 흘렀답니다. 어느 초여름 햇빛 좋은 날 아내가 뗏목다리 아래에서 빨래를 할 때였어요. 이제 7살이 된 기동은 엄마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거참 아까운 녀석이구나. 참 안 되었어. 다리를 건너던 웬 스님이 기동을 보며 말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지요.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귀동이 얼마 안 가 죽을 상이라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기겁을 하며 스님에게 매달렸어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귀동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집을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절 이름을 알려주며 그곳으로 기동을 보내라고 말했지요. 기동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면 안 된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은 길을 떠났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어요. 남편도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린 아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부부는 끙끙 앓기만 했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마음을 모질게 먹기로 결심했지요. 남편이 귀동을 불렀어요. 귀동아, 보다시피 너의 어미도 나도 이렇게 아프니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얼마간만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으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귀동이 펄쩍 뛰었어요. 싫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곳에는 가기 싫어요. 귀동은 두 번 말도 못 붙이게 단호히 말했어요. 부부는 주춤했지요. 그러나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랬다가는 귀동에게 큰일이 생길지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엄한 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어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노. 당분간은 집을 떠나 있으라니까. 귀동은 제 어머니 치맛자락에 숨어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남편이 딱 부러지는 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나와 네 어미가 늙어서 일을 못하니 네 한입이라도 줄여야겠구나. 마침 스님께서 심부름할 동자승을 구한다니 거기로 가거라. 절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입혀준다니 떼쓰지 말고 가거라. 그제야 기동은 아차 싶었어요. 아버지 말투며 표정을 보니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었지요.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닌 듯 했어요. 기동은 얼른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밥도 적게 먹고 일찍 일어나고 나무도 해오고 고기도 잡아올게요.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귀동이 작은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애간장이 끊어졌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답니다. 남편이 호통을 쳤어요. 형제 자매 먹여 살리기 위해 남의 집에 종로로 타러 팔려도 가는데 이까 걸로 눈물 콧물이냐. 이 못난 놈,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못 키운다.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둘이 예전처럼 편히 사는데 너 때문에 너무 힘이 들구나. 어서 나가거라. 남편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모진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귀동은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니 아내는 실신을 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몰려든 동네 아낙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이제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차마 못할 말을 꺼내었지요. 잘 들어라.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동안 키운 정으로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할 수가 없구나. 너는 주워다가 키운 자식이야. 그러니 이제 네 부모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에서 살아라.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저러다 귀동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까 걱정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귀동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아버지만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동은 갑자기 다 큰 어른같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답니다. 사실 기동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동은 아버지에게 따지고 싶었지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등은 복숭아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신비로운 물고기를 드시고 저를 낳으셨다 했는데 어찌 제가 남의 자식입니까? 저를 태어나게 해준 노랗고도 붉은 지느러미를 가진 그 물고기를 아버지가 잡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자신 때문에 힘들다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떠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동은 집을 나와 묵묵히 뗏목다리를 건넜답니다. 부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뗏목다리까지 쫓아 나왔어요.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기동의 뒷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기동은 어엿한 스님이 되었답니다. 기동을 절에 데려온 스님도 이제 나이 지긋한 노스님이 되었지요. 그동안 노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보아하니 기동은 산천 곳곳으로 탁발을 다녀도 부모가 있는 곳은 얼씬도 안 했지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듯 부모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했답니다. 마치 부모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부처님 율법에 어긋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노스님이 보기에 기동은 제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움을 쌓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사실 그랬어요. 기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저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는 그저 속세의 인연일 뿐이라고 여겼답니다. 노스님은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기동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애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노스님은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스님은 기동이 스무 살이 되는 날을 위해 하루하루 숨을 몰아쉬며 버텼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동이 스무 살이 되던 날 노스님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부모님이 왜 냉정하게 아들을 절로 보냈는지를 말이지요. 그것은 너의 운명이었다. 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또한 운명을 거스리는 일. 그래서 너에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 말을 마친 노스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답니다. 기동은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자신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헤어진 것이라니. 며칠 뒤 노스님의 입적식을 치른 기동은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동안 미움이 쌓인 만큼 그리움도 얼마나 컸는지 몰랐어요. 기동은 어서 빨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이 턱에 닳도록 집을 향해 달리고 달렸답니다. 그러나 간신히 도착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조차 허물어져 흔적뿐이었지요. 혹시나 하고 이웃집 노인에게 물으니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날 한시에 두 분 모두 떠나셨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식이 없으니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했답니다. 기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밤새 목 놓아 울던 기동은 다음날 뗏목다리로 갔답니다. 무덤도 없으니 부모님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인 뗏목다리라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기동이 막 뗏목다리로 내려설 때였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동이 놀라 달려가니 뗏목다리에서 어떤 안악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리 아래를 보니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안악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 아이가 빠진 모양이었지요. 기동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아이를 데리고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또야 또? 이 말을 뜯든지 해야지 이래서 어찌 살아? 기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잠시 뒤 아이는 다행히 숨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아이고 이놈의 다리, 하고 한 날 사람 목숨을 잡아먹으니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 원. 안악은 좀 전에 비명을 지를 때와는 완전 딴 사람 같았어요. 이게 모두 다리 귀신 탓이지. 안악은 팩 소리를 지르더니 귀동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제 아이를 들쳐업고 가버렸어요. 귀동은 참 성질 고약한 안악도 다 있다 싶었지요. 아무리 뒷간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제 아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안악은 돌아서 가면서도 뒤돌아 흘끔흘끔 기동을 보았지요. 그리고 퇴하니 침까지 뱉었어요. 기동은 의아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안악이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요?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무엇입니까? 기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물어물 기동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답도 않고 슬슬 돌아가 버렸지요. 기동은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절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영 찜찜했어요. 기동은 발길을 돌려 부모님의 소식을 알려준 노인에게 갔답니다. 저 다리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리 귀신은 또 무엇입니까? 귀동은 안악과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던 일을 말하며 물었어요. 그러나 노인도 대답을 안 하고 어물거렸지요. 귀동은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사정사정 했답니다. 노인이 귀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다리 귀신은 다름 아닌 자네의 부모님일세. 귀동은 기절할 듯 놀랐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자네 부모님은 눈만 뜨면 뗏목다리에 나가 자네를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다리로 물이 넘쳐 그만 휩쓸려 가버리고 마셨다네. 알고 보니 기동의 부모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기동이 마음 아파할까봐 노인이 꾸민 말이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에서는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면 자네 부모님이 다리 귀신이 되어 해코지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네. 원래 뗏목다리라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다 보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쉬이 빠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리 하나 안 지어주는 관할을 탓해야지 사람들도 참. 노인은 귀동이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답니다. 부모가 사고를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다리 귀신 소문까지 전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설득했지요. 노인의 말을 모두 들은 귀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요. 살아생전 자신 때문에 애가 타셨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편치 못하니 자기 탓만 같았어요. 귀동은 부모님이 저승에서나마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귀동은 부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귀동은 그 길로 산으로 향하였지요. 전에 없이 귀동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귀동이 산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답니다. 장마가 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뙤약볕에 강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뚱땅 뚱땅 뚱땅.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나와보니 소리는 뗏목다리가 있는 강가에서 들려왔어요. 강가로 가보니 귀동이 뗏목다리를 걷어내고 돌다리를 짓고 있었어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내려와 땀을 흘리며 다리를 쌓고 있었지요. 귀동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다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제 흔들흔들 위험한 뗏목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되니 모두들 스님들에게 달려가 인사하기 바빴답니다. 나라에서는 사람이 빠지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일을 스님들이 나서주어 더없이 고마웠지요. 그중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은 안악이었어요. 이제 아이가 물에 빠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지요. 안악은 집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나물도 무치고 그날로 당장 일하는 스님들 뒷바라지에 앞장섰답니다. 귀동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을 닦은 스님들이라 도수를 부렸을까요? 몇 년씩 걸려야 완성된다는 돌다리가 이래 만에 척하니 지어졌으니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모두에게 꿈같은 일이었어요. 돌다리가 세워지자 다리 귀신에 대한 소문부터 달라졌어요. 다리 귀신 덕에 돌다리가 세워졌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동의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감사 인사를 올렸답니다. 그 뒤 귀동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옛날 한 시골 사람이 생전 처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지요. 서울에 와보니 사람이 어찌나 많고 복잡한지 눈이 핑핑 돌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집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시골 사람은 이쪽저쪽 쳐다보느라 목이 아플 지경이었답니다. 또 여기저기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 두리번 두리번 하는 모습을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어요. 시골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고향에 내려가 서울 구경 자랑을 하려면 되도록 많이 봐두어야겠기에 정신없이 돌아다녔답니다. 길거리 가게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답니다. 시골 사람은 가게에 있는 상품을 구경하느라 정신을 팔고 길을 걷다가 그만 서울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시골 사람은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은 시골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몹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들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서울 사람은 그렇게 냉랭하게 말하더니 냉큼 가버렸지요. 거참 서울 사람들 인심 한번 고약하네. 시골 사람은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시골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내를 여기저기 다녔지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딜 가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나? 시골 사람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남학신 장수가 남학신을 팔고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학신을 신겠다고 몰려들었지요. 시골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당장 남학신 장수에게 달려갔어요. 남학신이요, 남학신. 여기 남학신 한 켤레 주시오. 시골 사람은 비를 쫄딱 맞으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겨우 남학신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남학신을 신으려는데 발이 작아 헐렁거렸어요. 아니, 남학신이 왜 이리 큰 거야? 내가 발에 맞지 않는 것을 샀구나. 시골 사람은 남학신을 바꾸려고 남학신 장수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남학신 장수는 이미 남학신을 다 팔고 자리를 떠난 후였지요. 하는 수 없이 시골 사람은 남학신을 손에 든 채 계속 젖은 길을 걸어야 했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미 짚신도 다 젖었고 발도 축축해졌으니 남학신을 신을 필요도 없지 뭐. 시골 사람은 이렇게 위안을 삼으며 서울 구경을 했어요. 남학신이 있으면서도 젖은 짚신을 신고 길을 가는 시골 사람을 보자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요. 아니, 이렇게 길이 온통 젖었는데 어째서 남학신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신지 않는 거요? 젖은 짚신을 신고 있던 서울 사람 하나가 다가와 시골 사람에게 말했지요. 남학신이 커서 발에 맞지 않으니 쓸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오. 그렇소? 그럼 그 남학신 나를 주시오. 보아하니 당신 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정 원한다면 가지시오. 시골 사람은 들고 있던 남학신을 서울 사람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서울 사람은 남학신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품 안에서 헝겊을 꺼내 발 뒤꿈치에 대고 남학신을 신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서울 사람의 발에 남학신이 꼭 맞았지요. 하하, 이거 좋군. 고맙소, 시골 양반. 남학신 잘 신겠소. 시골 사람은 어이가 없어 남학신을 신고 유희 길을 가는 서울 사람을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서울 사람들 정말 약삭 빠르네. 모르면 잘 가르쳐 줄 일이지. 동정하는 척 다가오더니 남학신을 달라고 하다니. 도둑놈이나 다를 바 없구나. 에라이 나쁜 놈, 잘 먹고 잘 살아라. 시골 사람은 분한 마음에 혼자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울 사람들이 일제히 박장대소했지요. 하하하, 세상에 저렇게 멍청한 시골 사람이 또 있을까? 시골 사람은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쳤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이번에는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장에 들어오니 더욱 정신이 없었지요. 골목마다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입을 것과 신을 것 등 종류도 많았지요. 이 골목도 저 골목과 비슷하고 저 골목도 이 골목과 비슷해서 지나온 골목인지 아닌지 헷갈렸답니다. 결국 시골 사람은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서울 구경한답시고 왔는데 서울 사람들에게 놀림이나 당하고 거기다 길까지 잃어버렸네. 이게 무슨 꼴이람? 시골 사람은 한숨을 푹 내쉬었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이며 옷은 비에 젖어 축축해지고 몸은 한기를 느꼈지요. 배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했으니 허기나 좀 달래고 몸이나 말린 후 길을 찾아야겠구나. 시골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값싸게 먹을 것이 없나 찾았지요. 그때 한쪽 구석을 보니 큰 함지에 송편같이 하얀 떡을 물속에 담그어 놓고 팔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옳지, 저걸 사 먹어야겠다.
시골 사람은 그것이 물떡일 것이라 생각하고 장사꾼에게 물었답니다. 저 물떡이 얼마요? 그러자 장사꾼이 이상한 눈으로 시골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한눈에 시골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지요. 이 멍청한 시골 사람을 속여서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장사꾼은 시골 사람에게 말하였지요. 아, 물떡이요. 한 푼에 세 덩이요, 세 덩이. 시골 사람은 한 푼을 내고 물떡 세 덩이를 사 장사꾼 옆에 앉아 먹었지요. 그런데 한 덩이를 입에 넣으니 씹을 것도 없이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 버렸어요. 게다가 맹맹한 게 아무 맛도 없는 것이었어요. 하기야, 떡을 물속에 넣어 파니 무슨 맛이 있겠나? 그나저나 배가 고프니 우선 먹고 보자. 이왕 산 거 버릴 수도 없으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시골 사람은 한 덩이를 또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은 물떡 장수가 자기를 자꾸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는 것이 몹시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쭈그리고 앉아 물떡을 먹는 자신을 이상하다는 듯이 힐끔거리는 것이었어요. 왜 쳐다봐? 떡 먹는 사람을 처음 보나? 시골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지요. 시골 사람은 서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개의치 않고 계속 물떡을 먹었답니다. 이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물떡 먹는 시골 사람을 구경하던 한 서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며 시골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여보슈, 사 먹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풀을 사 먹고 있어? 이런 딱한 사람을 보았나? 참 오래 살다 보니 풀 사 먹는 촌놈도 보게 되네. 서울 사람의 말을 듣고 시골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 내가 물떡이 아니라 풀을 사 먹었나 보구나.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서울 사람에게 촌놈 취급을 당하니 시골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요. 하루 종일 서울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떠올리니 더욱 기분이 나빠져 이번에는 순순히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지요. 이봐요, 서울 양반, 왜 웃고 난리요? 난 찬 풀이 냉병에 좋다고 해서 지금 병을 고치려고 약을 사 먹고 있는 중인데 뭐가 우습소? 혹시 이게 그냥 풀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요? 시골 사람이 이렇게 둘러대고 배를 쓸어내리며 이제 다 나은 것 같네 라는 신용을 하자 서울 사람은 당황했지요. 아니, 그게 정말인가? 아, 내가 지금 냉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풀이 그리 좋은 약이란 말이요? 놀란 서울 사람이 그렇게 묻자 시골 사람은 거두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여태껏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이요. 서울 사람들은 모두 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로군. 아이고, 미처 몰랐네. 주인장, 나도 이 약 좀 주오. 서울 사람은 금방 태도가 바뀌었어요. 서울 사람은 시골 사람 옆에 쭈그리고 앉아 풀을 먹었지요. 그러자 지나가던 서울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풀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시골 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신없이 풀을 먹고 있는 서울 사람의 엉덩이를 걷어찼답니다. 아이고, 아니 왜 남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요?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을 쳐다보고 따지자 시골 사람이 말했지요. 야, 이 멍청한 서울 바보야. 나는 풀인 줄 모르고 사 먹었지만 너는 풀인 줄 알고도 사 먹느냐? 냉병에 좋긴 뭐가 좋아? 풀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시골 사람이 크게 웃자 풀을 사 먹던 서울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서울 사람들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도망갈 곳을 찾았지요. 시골 사람은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멍청한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얕보는데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속이려 들면 시골 사람이라고 너희를 못 속일까봐. 흥! 시골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장을 떠났답니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서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세 명의 신랑과 정승 딸.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딸을 둔 정승이 있었어요. 정승은 금이야 오기야 딸을 정성껏 키웠지요. 딸은 도담도담 자라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저렇게 예쁘고 귀한 내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내가 직접 신랑감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정승은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그날부터 정승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은 잠시 어느 글방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그 글방에는 똑똑한 총각이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어려운 책도 줄줄 외우고 글도 척척 잘 지었어요. 정승이 이제까지 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총각이었지요. 드디어 찾았다. 저렇게 똑똑한 총각이면 내 딸 신랑감으로 딱이지. 자네 집이 어딘가 앞장서게. 정승은 그 길로 총각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온 사연을 총각의 부모에게 자세히 말했지요. 제 사위로 삼게 해주시오. 정승의 말을 들은 총각의 부모도 기꺼이 혼인을 허락했어요. 이렇게 정승은 혼인 날짜까지 잡고 총각과 헤어졌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위감을 찾은 정승은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지요. 오늘은 저 주막에서 자고 내일 다시 가야겠군. 정승은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좀 있으니 주막 주인이 저녁을 차려왔지요. 그런데 밥상이 모자랐던지 광주리에 밥이며 국이며 반찬을 담아왔지 뭐예요. 아무리 밖에서 먹는 밥이지만 이럴 수는 없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총각이 벌떡 일어나더니 잠시 후 근사한 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승은 휘둥그레져서 총각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금방 밥상을 구해왔나? 구해오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요. 정승이 곰곰 생각해보니 저렇게 손재주 좋은 총각은 처음 보거든요. 내 사위가 될 생각 없나? 정승은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물론 총각은 좋아했지요. 결국 정승은 손재주 좋은 총각과 또 혼인 약속을 해버렸어요. 글방에서 본 똑똑한 총각과 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가던 정승은 길가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총각이 눈에 쏙 들어왔지요.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는데 어찌나 빠른지 보는 사람의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저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걱정이 없겠어. 농사짓는 총각에게 반한 정승은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잊고는 또 청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해질 무렵 정승은 부지런히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딸이 나와 공손히 인사를 했지요. 오냐, 별일은 없었느냐? 네,
훌륭한 신랑감을 골라두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정승은 딸에게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승이 찬찬히 생각해보니 이거 정말 큰일이지 뭐예요. 딸은 하나인데 같은 날에 세 명의 총각과 혼인 약속을 해놓았으니 말이에요. 이를 어째 훌륭한 총각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압사한 약속도 잊고 계속 혼인 약속을 했으니. 정승은 이리저리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혼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안절부절 못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하루는 정승의 딸이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좋은 신랑감이 탐나서 그만 세 명하고 혼인 약속을 해버렸구나. 정승은 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두세요. 정승 딸은 오히려 걱정 말라며 정승을 안심시켰지요. 드디어 혼인 날이 되었어요. 약속한 대로 세 명의 신랑이 정승 집에 도착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신랑인데? 뭐야? 신랑은 나라고? 장인어른, 저하고 분명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명의 신랑은 서로 자기가 신랑이라고 우겨댔지요. 신부는 하나인데 신랑이 셋이라니 어찌된 일이지? 세 명의 신랑과 손님들은 술렁술렁,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웅성웅성. 정승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쩔쩔 매고만 있었어요.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정승 딸은 새 신랑에게 술을 한 잔씩 올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제 몸은 하나이고 여러분은 셋이니 제가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니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세요.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지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정승 딸의 말을 들은 새 신랑은 그 길로 신부집을 나섰지요. 똑똑한 첫 번째 신랑은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서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였지요. 어려운 책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앞니까지 훤히 헤아리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신랑은 자신만만했어요. 앞니를 내다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만하면 최고의 재주일 거야. 약속한 날이 되자 첫 번째 신랑은 신부집으로 출발했어요. 손재주가 좋은 두 번째 신랑은 멍석을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멍석은 보통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신기한 멍석이었지요. 아무리 먼 것도 훨훨 날아 단숨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만하면 최고의 재주지. 3년 동안 오로지 멍석만 만든 신랑은 하늘을 나는 멍석을 곱게 말아 신부집으로 떠났어요. 농사를 잘 짓는 세 번째 신랑은 여전히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 배농사를 지었지요. 세 번째 신랑의 배나무에는 배가 딱 하나만 열렸어요. 3년 동안 얻은 것이 오로지 배 한 개였지만 세 번째 신랑은 매우 만족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 배라면 아마 최고의 재주일 거야. 세 번째 신랑도 그 배를 소중히 품고 신부집으로 출발했답니다.
3년이 지나 신부집으로 돌아가던 새 신랑은 가던 길에 만나 함께 가게 되었지요. 잠시 쉬던 첫 번째 신랑이 늘 하던 대로 점을 쳐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신부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신부가 다 죽어가고 있어. 어서 서둘러야겠군. 두 번째 신랑은 갖고 있던 멍석을 펼쳤지요. 자, 어서 타게. 새 신랑은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로 신부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지요. 그것을 본 세 번째 신랑이 얼른 품에서 배를 꺼내서 갈아 신부에게 먹였지요. 신부는 거짓말처럼 곧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딸이 살았다. 살았어. 정신을 차린 정승 딸이 공손히 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구해주셨나요? 아픈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부를 구했겠소?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내 멍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올 수 없었지요. 빨리 왔다 해도 내 배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겠소? 세 명의 신랑은 서로 자신의 재주로 신부를 살렸다며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지요. 세 분의 재주가 모두 막상막하인지라 제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저를 구하시느라 점치는 재주를 잃으셨나요? 아니요. 저를 구하시느라 멍석에 구멍이 생겼나요? 아니요. 저를 구하시느라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세 번째 신랑의 대답을 들은 정승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머지 두 분은 아직 귀한 재주를 갖고 계시지만 이분은 저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으셨으니 이분께 시집을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 딸은 농사를 잘 짓는 신랑과 혼인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불려우와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착하였지요.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알이 한 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길로 나섰지요. 소금 장사를 하였어요. 소금짐을 지고 골골 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 잠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요.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었지요. 뭘 가지고 그러는고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날이 뿌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재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그만 사람이 됐어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슬슬 걸어가거든요. 거참 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했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쏙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우도 마을로 들어섰지요.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쏙 들어가거든요. 아우도 따라 들어갔지요.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와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동네 사람들도 신랑 외조모가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아,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요. 아,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써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말려서 파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척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요.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다고 그러지요. 저놈의 여우를 어떻게 하면 없을꼬?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니 주인집에서 음식을 한상 잘 차려서 갖다 주었어요.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다 먹고서는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재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재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거요.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어요.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지요.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어요. 아우는 지게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지요. 두어 번 후려갈기니까 캐갱 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여우가 죽으니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리더래요. 주인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였어요.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섬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어요. 그런데 형이 보니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섬지기나 가지고 살거든요.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셈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어요.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을 해다가 그리 사느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 형이 저도 불여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보겠노라고 소금찜을 지고 나섰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요.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여우렸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지요.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지요. 그래놓고 불문곡직 지게작대기로 후려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멀쩡한 남의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가 없지요.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았어요. 아우는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대요.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백두산 장생초. 아주 오랜 옛날 백두산 아래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는 몸이 아파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지요. 효자 아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대요. 어느 날 아들은 마을 부잣집에 논을 한때기 빌어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 몇 명이 할 몫을 혼자서 척척 해내곤 했지요.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해 가을 아들이 지은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지요. 어린 아들이 기특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추수를 도와주었답니다. 아들은 자신이 농사지은 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릴 생각에 한껏 부풀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땅 주인인 부잣집 영감이 아들을 찾아왔어요.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부잣집 영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지요. 1년 동안 내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니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가져가야겠다. 부잣집 영감은 데려온 일꾼을 시켜 곡식을 모두 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감님, 어머니와 제가 겨울을 날 양식을 남겨주셔야지요. 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영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영감은 아들이 1년간 안달복달 애지중지 키워온 곡식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병든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살아갔지요. 아들이 모처럼 장에서 나무를 팔고 온 날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왔습니다. 여기 약도 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했어요. 아휴, 얘야, 난 괜찮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만큼 작고 희미했어요. 먼저 이 사과부터 드셔보셔요. 그럼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사과 향이 참 좋구나. 너부터 먹으렴. 아들도 사과가 먹고 싶어 침이 고였지만 꾹 참았지요. 전 장에서 먹고 온 걸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할 만도 한데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러던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꽝꽝 얼고 낡은 문풍지는 바람에 후득후득 떨렸어요. 얘야,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어린 너를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늘 웃는 모습만 보이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찾고 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나? 할아버지, 제발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곰방대만 뻑뻑 빨던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자네, 나를 따라 들어오게나. 나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네. 백두산에 장생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세상의 모든 병이 낫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마치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바람결에 떠도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네. 행여나 장생초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말게나. 하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생초 생각뿐이었지요. 며칠 후 흰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부는 날 아들은 백두산을 향해 길을 나섰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아들은 드디어 백두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구나. 아들이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 보았지만 백두산 꼭대기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높디 높은 백두산 꼭대기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백두산이 흰 구름 모자를 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백두산을 쳐다보며 있는 사이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보게 젊은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그런데 이 할머니의 행색이 보통이 아니에요. 호호백발에 머리는 구부정한데 눈빛은 맑게 반짝였거든요. 아들은 얼른 장생초 이야기를 했어요. 백두산에 온 거라면 잘 찾아왔구먼. 그렇지만 이곳에 장생초는 없다네.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힘이 쭉 빠졌어요. 할머니, 정말 장생초는 세상에 없는 건가요? 장생초는 그만 포기하게나. 할머니의 말에 너무도 실망한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좋으련만. 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꼭대기에 가서 여기 담긴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리기만 하면 되네.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힘든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 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요. 하지만 신신당부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겨우 힘을 냈어요. 아들이 품속에서 씨앗주머니를 꺼냈을 때였어요.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더니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햇볕은 순식간에 쌓인 눈을 녹이더니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요. 아들은 두 팔을 한껏 벌려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에 실어 이 꼴짝이 저 꼴짝이,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멀리 멀리 퍼지도록 뿌렸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뿌린 씨앗이 금세 어린 싹을 돋우더니 가지가 쑥쑥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씨앗을 다 뿌린 아들은 그동안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만 흙 위에 누워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두산 아래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젊은이, 여기 이렇게 장생초가 널렸는데 뭘 하고 있나? 어서 몇 뿌리 캐가지고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게. 이게 정말 장생초인가요? 그렇다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게. 어머니께서 자네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아들은 장생초 두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어요. 그러고는 그 높은 백두산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지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니, 제가 장생초를 가지고 왔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장생초를 먹은 어머니는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리고 착한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꼭두각시와 목도령. 옛날 어떤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있었답니다. 이 처녀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이 처녀는 몸이 절구통같이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통 머리에다 얼굴은 난간 이마에 왕방울 눈에 개발코에 주걱터에 아주 못생겼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30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홀아버지의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와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갔지요. 그 사람이 간 뒤에 아버지는 꼭두각시를 부르더니 아무데 산골에 사는 목도령이라는 총각하고 혼인말이 나와 그 목도령과 약혼을 해놨으니 그리 알라고 말하였답니다. 꼭두각시는 신랑 될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집을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날마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목도령이라는 총각도 집이 가난한 데다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고 장가갈 차비를 꾸릴 새가 없었답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색시를 맞이해야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애를 썼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좀처럼 장가 미천을 장만하지 못하고 노총각이 되었답니다. 꼭두각시는 꼭두각시대로 혼인 날바지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며 기다렸어요. 가랑잎이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목도령 집에서 소식이 왔나 하고 내다보고 까치가 깍깍거려도 목도령이 오나 하고 반색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새색시가 되어 시부모에게 패백드리는 모습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러보곤 했답니다. 중매쟁이가 다녀간 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났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목도령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꼭두각시는 기다리기에 지쳐서 자기가 목도령을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답니다. 보리탁주 한 병과 달구로 건취해가지고 귓결에 들은 목도령이 사는 동네로 향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목도령네 집은 멀고 먼데 있었지요. 어찌나 먼지 하루 종일 가도 목도령네 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 꼭두각시는 큰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시 걸어갔습니다. 또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령네 집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기운을 내서 걸어갔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 밤이 되었어요. 또 하룻밤을 한 데서 세워야 하나 하고 큰 나무 밑으로 가서 잘채비를 하다가 문득 앞을 바라보았더니 불이 반짝반짝 비치는 집이 보였어요.
오늘 밤은 저 집에서 하룻밤을 세워보자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 집은 몇 해나 지붕을 이지 않았는지 골이 다 나서 곧 쓰러질 것 같고 울바자는 수숫대로 엉성하게 얼었고 사리문도 없는 집이었어요.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 밑에서 집신을 삶던 영감이 나왔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자고 갈 수 없느냐 물었지요. 영감은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꼭두각 씨는 방에 들어가서 가져온 짐을 한기퉁이에 놓고 혹시 목도령네 집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영감은 이 집이 목도령네 집이라고 대답했어요. 꼭두각 씨는 일어나서 그 영감에게 깍듯이 큰절을 하고는 자기는 목도령과 혼인 말이 있는 꼭두각 씨인데 몇 해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노라 말하였지요. 조금 있더니 한 총각이 들어왔어요. 한 팔은 축 늘어지고 다리까지 절룩거리는 총각이었지요. 총각은 꼭두각 씨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곧 혼인을 하려고 했지만 살림살이가 통 펴지지 않아 날바지조차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방 안이라고 둘러보니 다 몽그라진 헛돗자리가 하나 깔려있고 헌솜이 삐져나온 이불이 한 채 있고 부엌에는 오지 솥단지 하나가 걸려있고 깨어진 사발 두 개에 모지랑 숟가락 두 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기만 해도 가난이 줄줄 흘렀답니다. 꼭두각 씨는 그 집의 형편과 목도령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꼴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잘 도와 살림을 일으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꼭두각 씨는 그날부터 목도령과 내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굳은 일이며 허드렛 일을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어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한밤중에는 남몰래 일어나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정화수를 한 동이 길어놓고는 가난한 집에 복을 내리시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100일 동안을 신령께 정성껏 빌고 나니 그 자리에 금빛 나는 노란 수탉이 하나 나타났어요. 꼭두각 씨는 신령님이 주신 복이라 믿고 그 닭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그 닭은 금으로 된 닭이었어요. 그래서 꼭두각 씨는 더욱 기뻐서 좋은 함을 만들어 그 안에다 잘 간직했답니다. 하루는 부자 영감이 꼭두각 씨네 집에 금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닭을 보자고 했지요. 영감이 닭을 보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수만성 맞이기에 논밭을 몽땅 줄 테니 바꾸자고 했어요. 꼭두각 씨는 그렇게 하자고 그날로 꼭두각 씨네 집안 사람은 부잣집으로 이사가고 부잣집은 꼭두각 씨네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이 금닭의 날개 밑에는 조그마한 가위가 달려 있었어요. 이 가위로 닭 날개를 잘라내면 또 그만큼 다시 생겨났지요. 그래서 이 영감도 다시 전과 같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꼭두각 씨는 장자네 큰 재산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 없다면 쌀을 주고 옷이 없다면 옷을 주곤 했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논밭이 없는 사람에게는 논밭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인심을 후하겠으니 먼데 사는 사람까지도 찾아와 도와달라고 말했지요. 꼭두각 씨는 이런 사람도 싫다 하지 않고 모두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던 재산은 얼마 못 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집 한 칸도 없이 되어버렸답니다. 더구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동네를 떠나 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나섰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강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산골을 누비며 갔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하루는 어떤 외딴 조그만 오막살이에 이르렀어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그러라고 했지요.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방에 들어가 앉으니 할머니는 먼 길을 오느라 시장하겠다며 주먹만한 나물뭉치를 갖다 주었어요.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것을 먹고 자고 다음날 떠나려 하니 할머니는 그 나물뭉치를 두 덩이 주며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먹으라고 하고는 금방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흔적이 없고 이상한 향기가 나는 안개만이 자욱히 끼어 있었답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거기를 떠나 또 한없이 갔지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쉬면서 할머니가 준 나물뭉치를 먹었답니다. 다 먹고 앞을 보니 큰 바위 밑에서 옷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던 두 사람은 그 물을 양껏 마셨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느릿해지며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를 잤던지 한참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보니 그 괴상하고 볼품없던 꼭두각시는 몸이 날씬해지고 얼굴이 선녀같이 예뻐졌으며 팔다리를 절던 목서방은 사지가 멀쩡하고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 있었어요. 둘은 서로 달라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으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로 합시다. 라고 의논하고 도로 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 살며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버려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버려둔 땅을 일구고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렁 하고 닿는 소리가 났답니다. 무엇이 그러나 하고 파보니 오래된 기름병 하나가 나왔지요. 하찮은 병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무엇에 쓰게 되겠지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기둥에다 걸어두었어요. 그 뒤 어느 날 동양하는 중이 이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답니다. 이 중은 집 기둥에 걸려있는 병을 보더니 이 병은 천하에 다시 없는 귀한 병이라고 말하였지요. 중은 병을 내려 손에 들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병을 싹싹 문질렀어요. 이윽고 병에서 빛이 나며 금방을 환하게 비추었답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깜짝 놀라며 중에게 절을 하고 난 뒤 어떻게 된 노릇이냐 물었지요. 중이 말하기를 마음씨가 좋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산신령에게서 동삼나무를 얻어먹고 동삼물을 먹은 사람이나 이런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먹고 거꾸로 속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꼭두각시는 우선 쌀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병을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쌀이 자꾸자꾸 나와서 방 안에 가득 찼답니다. 다음에 목서방이 집을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봤지요. 그랬더니 고래등 같은 훌륭한 기아집이 한 채 나타났어요. 꼭두각시 내외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병을 쏟아보았더니 그것들이 어김없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 내외는 다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두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었답니다. 소원 항아리.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몹시 심술 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난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아내는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지요. 이런 날에는 물고기들도 꼼짝 않을 게야. 어부의 생각대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떡하노,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조금 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물이 아주 묵직했거든요.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혔나 보구나.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어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별 수 없지. 이 항아리라도 가져가야겠구나.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항아리예요? 물고기는 못 잡고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가지고 왔소. 아내는 어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집에 이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내다 버리고 쌀을 구해와요. 아내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어요. 어부는 머쓱해 하며 항아리만 어루만졌지요. 그런데 그때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스르륵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어부는 너무 놀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내가 재빨리 도령에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쌀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과연 뒷마당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부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감, 잘 됐어요. 도령에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그러자 어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쌀이 저렇게 많이 생겼으니 되었소.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지만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도령에게 달려갔어요. 아니, 도령이 어디 갔지? 마당에는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보았지요. 옳다구나. 그래, 영감, 어서 항아리를 어루만져 보아요. 이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다시 스르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아내는 기뻐하며 얼른 말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을 많이 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마당에 보물이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단 세 가지뿐입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령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해요? 난 아직 가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부는 조용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겨우 세 가지 소원이 뭐야? 영감, 내일 바다로 나가서 그런 항아리를 몇 개 더 건져와요.
어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 이것 좀 봐요. 아이고 좋아라. 다음날 아침 도령의 말대로 마당에는 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하하호호 웃으며 어부에게 말했지요. 빨리 바다로 가서 항아리를 더 건져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바다로 나갔어요. 욕심을 그만 부려야 할 텐데. 터벅터벅 어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는 도령을 불러 세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를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젊고 예뻐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쩜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쁜걸? 그런데 아내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 내가 어부의 아내로 살 수는 없지. 영감이 새 항아리를 가져오면 왕비가 되고 나서 못난 남편을 내쫓아야지.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거울에는 쭈글쭈글 늙고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보물도 뒷마당의 쌀가마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제야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니, 어찌 된 일이요? 저녁 늦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어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 벌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흐느껴 우는 아내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울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소. 그 뒤 아내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의적 홍길동. 한 무리의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며 뛰어다녔어요. 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홍길동이다. 아니야, 내가 못된 관리를 혼내주는 홍길동이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가난한 자식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나눠주었던 홍길동을 그리워하면서요. 홍길동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태어났어요. 용이 수염을 휘날리며 내게 달려들더군. 길동의 아버지가 용 꿈을 꾸었기 때문인지 길동은 영리하고 잘생긴 데다 용감했지요.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길동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높은 벼슬에 오른 길동의 아버지는 어진 성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어느 날 청년이 된 길동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나요? 어머니는 길동의 말에 흑흑 흐느꼈어요.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길동은 양반의 자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첩이 어머니를 미워해 사람을 시켜 아들인 길동을 해치려고도 했어요. 길동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가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제 저는 집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길동아,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거라. 아버지. 길동은 목 놓아 울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지요. 집을 나선 길동은 산길을 걷다 도적의 소굴에 들어섰어요. 웬 놈이냐? 꼼짝 마라. 그러나 도적들은 금세 길동을 보고 남다른 사람이라 느꼈어요. 우리는 아직 우두머리를 찾지 못했다오. 저 더를들 힘을 지녔다면 우리를 이끌어주시오. 우락부락한 도적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어요. 길동은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휙 내던졌어요. 어떤가? 이만하면 내 부하가 되겠는가? 도적들은 모두 길동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좋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자. 길동은 우선 큰 절에 욕심 많은 스님들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절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오너라. 길동은 부자 행세를 하며 절을 찾아가 스님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숨겨간 돌을 몰래 꺼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씹었지요.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 밥에 돌을 넣었구나. 스님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자, 이때다. 절 안에 곡식과 보물들을 챙겨라. 길동의 부하들은 한 보따리씩 짐을 지고 절을 나섰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포졸들이 길동의 부하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포졸들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도적들이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쫓아가 잡으십시오. 포졸들은 스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르르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포졸들은 끝내 길동과 부하들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포졸들에게 길을 알려준 스님이 바로 길동이었거든요. 부하들을 남쪽으로 가게 한 길동이 꾀를 낸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지혜로운 길동을 더욱 잘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제 활빈당이라고 부르자. 못된 관리들이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걷어들여 재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부하들은 신이 나서 와 함성을 질렀어요. 함경도 감사가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재물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혼쭐을 내줘야겠군. 길동은 함경도 관청에 살금살금 숨어들어 불을 냈어요. 불이야, 모두 나와 불을 꺼라. 함경도 감사와 모든 포졸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었어요. 이때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전부 나눠주거라. 백성들은 곡식과 재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함경도 감사는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렸어요. 활빈당의 우두머리인 홍길동이 내 곡식과 재물을 빼앗아갔다. 감사가 냉큼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포졸들 실력으로는 어림없었어요. 길동이 호랑이로 토끼로 변하는 변신술을 썼거든요. 길동은 볏짚으로 인형 7개를 만들었어요. 주문을 외우자 인형들은 모두 길동으로 변했어요. 진짜 길동까지 모두 8명이 되었지요. 8명의 길동은 전국으로 흩어져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었어요. 나라 안에는 금세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홍길동은 하룻밤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군.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때 포도대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도적을 잡아오겠습니다. 포도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길동을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는데 한 소년이 또깍또깍 나귀를 타고 와 이야기했어요. 포도대장님, 제가 홍길동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게 정말이냐? 포도대장은 서둘러 군사들을 데리고 소년을 따라 나섰다가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소년으로 변장한 길동이 군사들을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길동은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을 썼어요. 임금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저에게 벼슬을 내려주시면 조용히 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망설이다가 길동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궁궐로 들어와 벼슬을 받은 길동은 임금님에게 공손하게 아뢰었어요. 저는 드디어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떠나 살 테니 만수무강하소서. 그리고 길동은 훌쩍 궁궐을 나와 외딴 섬으로 가서 율도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길동은 알록달록 꽃이 피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북두 칠성. 옛날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강남국 임금님에게는 칠성 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칠성이었지요. 칠성 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 고운 매화 아가씨가 살았지요. 강남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내었어요. 칠성 도령과 매화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어요. 매화야, 나는 어려서 부모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어요. 제가 이만큼 자란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송 도룡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칠성 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지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해 매화 부인은 백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답니다. 백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어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지요. 정성이 갸륵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칠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답니다.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 보. 열 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지요.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사내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렇게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일곱을 낳았지요. 일곱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일곱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지요.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유모에게 일곱 아기를 키우겠지요. 매화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의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어요.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잘난 체 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어요.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일곱 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편 일곱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서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답니다.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새벽녘 유모가 자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지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일곱 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쿵, 쿵.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잔뜩 불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지요.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박질 쳤지요. 헐레벌떡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목이 탈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어요.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요.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 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답니다.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개짓을 하고는 안간 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어요.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계곡물에 뛰어들었지요.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어요.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답니다. 두 고개, 세 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일곱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칠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질투심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자리 펴고 누워 끙끙 앓는 시늉을 했지요. 어허,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큰 병이 났나 보. 저 건너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일곱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일곱 아이의 간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버렸어요.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어요.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일곱 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간이 일곱 조각 나이찜어예요.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일곱 아이는 뛰어와 매화 부인을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가 맞지요?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어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사냥꾼은 일곱 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척 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어요. 얼마 있자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어요. 칠성님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바쳤지요.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로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르릉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지요.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깊이 숨어버렸답니다. 그 뒤 일곱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지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제일처럼 도와주었어요. 죽어서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일곱 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일곱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옥황상제는 일곱 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지요. 이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